나이키는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경량화 하나는 뭐 진짜 끝내준다 할 정도로 뭐 굉장히 초경량화를 이루고 있습니다. 초경량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경량화가 가능한 데는 뭐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우선 아웃솔 플레이트 자체가 굉장히 얇아졌다 하는 것과 어퍼에 전혀 패딩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니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니트를 사용하고 그 위에 덧대는 홀드를 위한 코팅 자체도 워낙 얇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장기적 내구성을 기대하기 좀 어려워요.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신발의 불필요한 요소들은 다 제거가 되어 있다 하는 점이 이 경량화의 무게를 이루는 데큰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AG를 160g대로 신을 수 있다 하는 거는 뭐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. 어쨌든 무게가 무거운 것보다 가벼운 쪽이 더 좋긴 하니까 아무래도. 네.